1960년 핀란드 에스포시 보돔 호수. What a terrible stomachache. What the hell? 캠핑을 하던 네 명의 10대들에게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 Did you see the face of the person who murdered your friends? Please! Don't kill me! Did I see his face? I don't know. I don't remember anything. 범인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 그날 밤 텐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60년 6월,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18세 청소년 닐스 구스타프손. 닐스는 하루 전 세퍼 보이즈만, 아냐 매키, 마일리 피어크룬트 세 명의 친구들과 보도모스로 캠핑을 떠났던 상황으로 세 명은 모두 텐트 안이나 근처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한 단서로는 범인이 금발머리의 남성이며 텐트가 밖에서 안으로 찢어진 것으로 봐 외부에서 침입했다는 것뿐. 유일한 생존자인 닐스만이 살인사건을 해결할 열쇠로 다행히 그는 두 달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하지만 Even the tiniest clue can help us solve the problem. Please try to remember. Sorry, I remember nothing. What on earth happened? 사건 당시의 충격 때문인지 일시적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인 닐스. 결국 경찰은 보도모스 주변을 탐문하며 수사에 나섰고 첫 번째 용의자로 호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칼 위스트렘을 특정한다. You only have snacks? Got any food we can eat for dinner? What, can't you see? I don't have any food. Man, campers are annoying. Hey, mister, we're still here, okay? Niels, let's go. Come on. 평소 호수를 찾은 캠핑족들과 다툼이 잦았던 칼. 캠핑족을 폭행해 입건된 적까지 있었는데 게다가 그는 살인사건 발생 직후 더욱 기이한 행동을 한다. 아! The well! I need to block it! 집 마당에 있는 우물을 갑자기 메워버린 것. 그뿐만이 아니었다. You know those teenagers that were killed here, right? What? I did it. With these two hands. 본인이 살인범이라고 떠들고 다니기까지. 하지만 그의 아내가 사건 발생 시가 본인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한 데다 정작 우물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Oh shit. Who are you? You all look very young. Where are you going? We're camping. Let's go. Hans Assmann, suspect number two. He recently shaved his blonde hair. After the newspaper article about the blonde-haired man fleeing out the scene came out. 이후 경찰이 특정한 결정적인 용의자는 인근 주민 한스 아스만. 독일인인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 직속 무장 친위대 대원이었고 이미 다른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한스의 머리카락은 금발. 범인이 금발이라는 목격자의 증언이 보도된 직후 삭발하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게다가 살인사건 다음 날 병원을 찾은 한스. I'd like to see a doctor. I got injured while fixing my house. 마치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듯한 상처에 옷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었다는 것이다. But I believe this is the most critical evidence.
the sole survivor, Nia's description of the murderer. 결정적인 증거는 생존자 닐 씨의 증언. I came back from the washroom that night. I found my friend dead. My friends were all dead. There is one more to kill. I remember everything now. 그랬다. 닐스가 최면 수사 끝에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낸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완성된 범인의 몽타주. 금발은 물론 넓은 이마, 섬뜩할 정도로 커다란 눈과 긴 코까지. 닐스가 말한 범인과 한씨의 외모가 놀랍도록 일치했던 것이다. 심지어. Why did you go to the victim's funeral? To make fun of them and feel good about yourself? Three teenagers with their bright futures died. I can't go there to mourn their deaths. Bring me real evidence, not this kind of rubbish. 세포, 아냐, 마일리. 10대 피해자들 3명의 장례식 당시 그들을 추모하는 인파 사이 한스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히기까지. 이에 경찰은 한스를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본 것이다. 하지만 Isn't funny, detective? But I'm saved by my affair. 뜻밖에도 불륜 때문에 풀려나게 된 한스. 살인사건 발생 시간 그가 레언니와 함께 헬싱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는 알리바이가 증명된 것인데 결국 핀란드를 발칵 뒤집은 보돔 오수 살인 사건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고 하루아침에 친구 3명을 잃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생존자 닐스도 끝내 잠적을 택한다. 그런데 45년 후인 2005년 Court is now in session for the Lake Bowden murders. 뜻밖에도 다시 시작된 재판. 60대의 남성이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주목돼 법정에 선 것인데 놀랍게도 그는 Please! Don't kill me! 그랬다. 살인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 닐스 구스타프손이었다. 무려 45년 만에 생존자가 범인으로 지목된 상황. 그렇다면 사법부가 뒤늦게 그를 범인으로 특정한 단서는 무엇일까? Prosecution. Please submit Exhibit 1. Yes, Your Honor. Please! Don't kill me! 바로 신발이었다. 이는 캠핑을 떠났을 당시 닐스가 신고 있던 것으로 이상하게도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텐트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버려져 있었는데 DNA 기술이 없었던 1960년대는 그저 의문점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 이 신발을 뒤늦게 조사해본 결과 살해당한 3명의 혈흔이 모두 검출됐던 것이다. 더군다나 닐스의 혈흔은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았는데 이에 검사 측이 추정한 그날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니어, she must be kidding me. 마일리를 성폭행하려다 친구 세포에게 들키고 만 닐스. Nils, are you crazy? Come on, let's go. 닐스! 닐스는 우발적으로 마일리와 세포를 살해한 뒤 목격자인 아냐까지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피가 닐스의 신발에 튀었다는 것이다.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신발을 버리고 다시 텐트로 돌아온 닐스. Oh boy, look at the mess you made. 검찰은 닐스의 머리 부상 역시 자작극이었다고 추정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닐스는 뒤늦게 체포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What's done is done. And I'll probably get 15 years. 마치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던 것.
하지만 이 발언은 공식적인 심문 과정에서 한 말이 아니라 법정 효력이 없었고 범행 도구인 쇠파이프 역시 끝내 찾아내지 못한 상황. 닐스 측 변호사는 범인이 닐스의 신발을 신은 채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을 주장했고 결국 닐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핀란드 최악의 미제로 남은 보도모수 살인사건. 재판 이후 닐스 구스타프소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고 현재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